얼굴을 보고 병을 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얼굴을 살펴보고 병을 아는 망진법을 사용합니다. 얼굴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강의 적신호를 살펴보기로 하죠. 얼굴 트러블의 원인은 신체 내부에 있습니다. 얼굴 각 부위는 신체 내부 장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령 눈에는 간과 신장, 코에는 위와 심장, 볼에는 폐, 아랫입술은 대장의 상태가 반영돼서 각각의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 결과가 관련된 얼굴 부위에 피부 트러블 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굴에 오장육부 경락이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한의학적 지식과 맞닿아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얼굴 빛이나 눈, 혀의 상태를 관찰하는데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을 관찰해서 신체 내부의 상태를 파악하는 진단법을 망진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는 망, 문, 문절이라고 하는 한의학의 네 가지 진단법이 있는데요. 즉, 눈으로 살피는 망진,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를 듣는 문진,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문진, 의사가 환자를 만져보며 진단하는 절진 등입니다. 그 중에 망진은 망문문절 중에 맨 앞글자를 차지하고 있는 진단 방법이죠. 망진이 가장 처음에 위치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진단의 기본이자 시작이기 때문일 겁니다. 망진은 쉽게 말해서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는 행위인데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서부터 얼굴 빛, 윤기, 체격, 영양상태, 몸가짐, 피부, 혀, 눈, 손톱은 물론 대소변과 분비물을 확인하는 것까지도 이 망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은 처음 환자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위로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병을 진단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죠. 자, 그럼 얼굴 각 부위별로 살펴볼까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는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해봅시다. 첫째, 낮빛으로 알아보는 건강 적신호입니다. 얼굴의 피부 상태, 색깔, 기미나 점의 여부에 따라서 내부 장기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쁘면 황달이 생겨서 눈가에 피부가 노래지고, 신장이 나쁘면 피부가 검게 변하며, 빈혈이 있다면 입술이 창백해집니다. 둘째, 눈을 살펴보죠. 눈이 시리고 쉽게 피로해진다면 간이 부었거나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눈밑이 툭 붉어지고 눈 밑에 검은 기미가 생겼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셋째, 코를 살펴보세요. 코의 모공이 넓어지고 검은 빛이 돈다면 심장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콧날이 흰 빛을 띈다면 위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입술을 봅시다. 윗입술이 마르면 위에 열이 있다는 신호고요. 아랫입술이 지나치게 두툼하면 대장이 늘어져서 변비나 설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혀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혀가 흰색을 띠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몸이 차갑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적색을 띠면 심장이나 간장에 열이 있는 것이고, 진한 갈색은 몸 전체에 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살펴본 다섯 부위 중에 특히 콧날과 윗입술은 위 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데요. 따라서 입이 비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구안와사 환자들은 소화장애 증상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얼굴을 보고 병을 아는 망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얼굴에 나타나는 이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다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속의 장기들이 얼굴 등 겉으로 내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은 무엇보다도 이상을 감지했을 때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 나의 얼굴,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 이러한 적신호를 찾아낸다면 작은 증상을 큰 병으로 키우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